50-50가 80억이나 써가며 자신들을 키워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조정 권고에도 어트랙트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바른유의 유영석 변호사는 한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다 만나서 함께 가는 방안이나 잘 헤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멤버들은 잘 헤어지는 방안으로 만나서 협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재무회계가 전혀 투명하지 않은 어트랙트와 함께 가는 방안으로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피프티 멤버 세나, 키나, 아란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 기일을 열었고 이날 세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날 피프티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애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 등의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이다 라고 전했었습니다. 아무튼 8월 9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부가 일주일의 기한을 더 주었으나 8월 16일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 다시 한번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합의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어트랙트 측 관계자도 1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피프티 멤버들 측이 조정 의사가 없음을 오늘 16일 재판부에 밝혔다고 전달받았다 라고 했고 이에 따라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의 사건은 상호 간의 합의가 아닌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현재 여론의 분위기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배은망덕과 통수돌의 이미지가 씌워져 이례적으로 소속사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실상 여론 재판은 어트랙트가 압승이긴 하나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간 멤버들이 내세운 가처분 소송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신뢰 상실이 가처분 인용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바로 전달해 트로트 가수인 홍지윤 역시 이 신뢰 상실이라는 사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로 멤버들과 더 기버스 측에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여론마저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멤버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멤버 부모들이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 홍지윤의 사례 때문에 아무리 증거니 어쩌니 해도 신뢰 상실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홍지윤뿐만 아니라 가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제법 되는 편인 게 올해만 해도 엑소의 챔백 씨가 있고 물론 이후 SM과 계약 유지키로 합의를 했으며 반면 BAD173의 남도연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이달이 소녀 멤버 12명 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결국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다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런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즉 법원이 연예인 쪽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래서 피프티 멤버들도 이걸 믿고 용기를 낸 것 같은데 하지만 여론 재판은 이미 완전히 기운 상태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피프티가 이름을 알린 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기 덕분이다 보니 그래서 업계에서는 피프티가 통수돌이니 뭐니 해도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사실상 국내는 버리고 해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처분 신청한 바로 그날 피프티 멤버 가족이 공동으로 피프티와 멤버 구성원 각자의 한글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 신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프티는 참 대단하고 치밀했던 게 소속사가 영어로 상표 출원한 것을 알았는지 한글로 화장품 3류, 건강기능식품 5류, 음반 9류, 보석 14류, 문방구 16류, 가방 18류, 머그컵 21류, 의류 25류, 의류장식품 26류, 연예인 매니저업 35류, 인터넷 방송업 38류, 음악공연업 41류에 총 12가지 상품 분류에 대해서 각각 피프티, 키나, 세나, 시오, 아란의 5개 상표, 즉 무려 60개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 출원은 매우 다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게 선행 상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출원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피프티 멤버들이 신청한 상표의 상당수가 먼저 출원한 상표의 존재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앞선 5월 15일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의 영문 상표를 화장품, 음반, 문방구, 가방, 의류, 응원봉, 음악공연업, 식당업 등의 상표를 출원했고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의 상표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만 있을 뿐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후출원자인 아이돌 그룹은 지정 상품이 겹치는 영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이슈에 있어서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있지 않는 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명한 타인에 대한 저명성의 판단은 인격권에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저명성이 필요하며 판단 시점은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을 쉽게 풀이하면 소속사의 50-50 상표에 대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아이돌 그룹이 더욱 유명해져 저명한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 소속사라고 할지라도 아이돌 그룹 멤버 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로 이 경우에는 소속사가 아닌 아이돌 그룹이 50-50의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싸움인 게 소속사의 경우 50가 더 유명해지기 전에 상표 우선 심사를 통하여 빠르게 등록 여부를 판단받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50 멤버들의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출원 공고 시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최대한 심사 기간을 늦추면서 본인을 더 널리 알려 저명성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국내에서의 상표권을 이야기했고 현재까지 멤버들도 해외에서의 상표권은 별도로 출원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트랙트는 지난 7월 5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K-POP 주요 소비국 4개 국가에 정식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의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해외 상표권 출원 절차는 우리가 미국 로펌에 의뢰를 하고 미국 로펌이 미국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것이다. 변리사 같은 대리인이 각국의 로펌에 의뢰를 하고 그 로펌이 해당 국가에 접수를 하는 이런 절차지 한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특허청에서 다른 나라 특허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어트랙트가 출원한 해외 상표권이 정식 등록되면 멤버들은 더 이상 해외에서 50-50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한가요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BTS, 블랙핑크라는 이름처럼 각 그룹명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인이 그 상표를 쓸 수 없다면 활동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강한 해외에서는 권리 없이 상표를 쓰다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상표를 쓴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소속사는 갑 아티스트는 을이기만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이번 피프티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와 관련해 하재근 평론가는 만약 수십억 들여서 기껏 그룹을 키워놨는데 뜨자마자 바로 계약을 깨고 나가버린다면 앞으로 중소기획사에서 어떻게 신인을 키울 수 있겠냐며 이 사건이 중소기획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중소기획사 관계자는 이번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중소기획사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아티스트가 스케줄이나 건강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우리처럼 법적 분쟁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작은 회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기획사가 갑 아티스트가 을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보니 논란이 불거지면 진실과 상관없이 회사만 비난을 받기 일쑤여서 아예 그냥 놓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대형 기획사 관계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요즘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음악 방송이나 시상식에 출연하라고 지시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사전 브리핑에서 연예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50-50 사태처럼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쟁을 벌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어렵사리 성공을 일궈내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그 관계의 끝이 소송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 중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와 별개로 K-POP의 글로벌 위상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